연두색 번호판의 참 기능.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두색 번호판 누가 발의한 법안이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해당 글을 쓴 A씨는 이번에 출고한 차 번호판이 연두색이길래 딜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법인리스 8천만 원이 넘는 차는 연두색 번호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. 이거 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가느냐며 진짜 죽이고 싶다. 법인리스로 차 굴리는 게 어차피 내 돈으로 굴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땡땡을 떠냐고 욕설을 섞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. 해당 차량은 약 1억 4천만 원대의 수입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누리꾼들은 법인차로 주말에 드라이브 가니까 만든 제도, 기존 법인차도 다 바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천만 원 이상 판매 법인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.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제도가 도입된 후 고가의 수입 법인차 구매가 약 30%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상 핫픽 뉴스였습니다.